탈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장이라는 단어만 좀 봤을 때는 장이 탈출했다라는 게 좀 유추가 되는데 탈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장은 뱃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틈이 생기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그걸로 뱃속에 있어야 될 장을 비롯한 이제 몇몇 장기들이 바깥으로 이제 장 근육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복강 밖으로 탈출을 하는 증상이다. 그럼 이제 복부 주변에 이상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탈장이 혹시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예, 이제 그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서해부 탈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사타구니 쪽에서 이제 배 쪽으로 이제 그 부위를 서해부라고 그러는데 그 부위에 생기는 탈장이 가장 많고 또 그 가랑이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거기는 또 이제 대퇴부라고 그러는데 대퇴 탈장이라는 게 또 좀 종종 생기고요. 또 흔하게 또 생기는 게 배꼽 탈장입니다. 그리고 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상복부 탈장이라는 탈장도 생기고 그 외에도 뭐 좀 아주 드문 탈장들이 우리 배 주변에서 이제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외과 수술들이 이제 많이 시행되면서 그 수술 째고 들어갔다가 이제 꼬매고 나오는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탈장, 즉 반은 탈장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니까 가장 흔한 서해부 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해부 탈장이 가장 좀 흔한가 봐요? 예, 서해부 탈장이 거의 이제 한 7,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 80%면 굉장히 그 좀 비율이 높은데 직접 서해부 탈장과 간접 서해부 탈장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제 서해부가 그 우리 사타구니 아래쪽인데 거기는 우리 몸, 배 주변에서도 가장 사실은 취약한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가장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중력, 장의 무게가 가장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서해부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과 연결된 여러 가지 혈관, 정관 이런 것들이 지나는 이제 부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서는 이제 복벽으로 담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던 그 근육의 일부가 그 이제 이 서해부에서는 그런 고환과 연결된 그런 중요한 그 혈관 이런 것들을 감싸는 이런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근육이 이제 한층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가 이제 좀 취약한데 또 서해부에 이제 취약한데 거기에 또 두 군데가 있어요. 탈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두 군데가 있어갖고 네. 이제 이 고환과 연결된 혈관, 정관 이게 원래는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서 고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혈관과 정관들이 빠져나온 그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틈새의 그 옆에. 틈새 옆에 그 여분의 틈을 살살 벌리고 나오는 게 간접 탈장이고요. 직접 탈장은 이제 그 부위가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얇은 근육 중 한 겹이 이제 소실된 그 부위에 근육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 부위를 찍고서 나오는 탈장. 그거를 직접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서해부 탈장이면서도 직접인지 간접인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환자분들은 자기가 이게 직접 탈장인지 간접 탈장인지는 이제 알기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의사들도 진찰상으로는 이제 쉽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걸 잘 확인을 안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실제로 하면서도 그냥 서해부 탈장 요까지만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좀 아쉬운 거고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간접 서해부 탈장이 남성의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저기 그 고환으로 연결된 혈관, 정관 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뱃속에서 우리 이제 그 대동맥이랑 이런 데서 또 전립선 이런 데서 연결이 돼 갖고 배를 뚫고 나오거든요. 아, 배 근육을 뚫고. 예, 근육을 뚫고 이제 이 지방층 바로 이제 그 한겹 속에서 쭉 해서 이제 고환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배 근육을 뚫었던 그 틈이 우리 저 집에도 이 벽이 있는데 벽에 전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선이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멍이 전선에 딱 맞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이제 느슨하게 돼 있으면 그 느슨한 틈을 자꾸 벌리고서 장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간접 탈장이라고. 그래서 남성들한테 이제 탈장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아, 서해부 탈장. 그렇군요. 서해부 탈장의 직접 탈장과 간접적인 서해부 탈장을 저희가 좀 특징을 봤는데 아무래도 탈장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중년층 이상이신 분들이 평소에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나 탈장인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갑자기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느 날 샤워하다가 보니까 사탕 위쪽이 뭔가 불룩하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탈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년 지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인터넷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비교적 빨리 이제 찾아보시고 아 이게 탈장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증상은 그렇게 불룩하게 이제. 반대쪽과 다르게 이제 블룩하게 솟아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활동을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낮에 이제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나면 저녁 시간에 특히 이제 그게 더 심해지고 또 이제 약간 뻐근한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뭐 통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누우면 그게 다시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라앉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말짱하다가 또 낮에 활동하면 또 불룩해지다. 이게 이제 아주 특징적이고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로 좀 불룩하게 나왔다가 누우면 또 들어가고 활동할 때 또 괜찮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증상이 있더라도 이게 뭐 탈장이다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탈장을 치료를 받지 않고 미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이제 발견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게 시간을 미루면 이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장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크게 빠져나오게 되고,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 그만큼 이제 늦게 수술할수록 수술이 커지는 거고, 재발 위험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분들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은 거의 그, 아기 머리만한 정도로 이게 음낭 부위가 이렇게 크게 이제 커져 있고 장에 거의 뭐 소장에 거의 반 이상이 거기 빠져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진행되면은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탈장이 심한 분들은 이제 이게 잘 운동을 안 하십니다. 운동하고 뭐 좀 밖에 나와서 활동하면 이제 그게 커지면서 불편해지니까. 그냥 계속 집에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고 이러려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탈장이 이제 장이 빠져나온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탈장 구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탈장 구멍에 장이 빠져나와서 딱 걸리는 거죠. 우리 반지를 꼈다가 이게 안 빠지듯이 장이 빠져나왔다 딱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게 점점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이 이제 썩는 괴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심한 통증이 동반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탈장을 뭐 한 4~5년 뭐 10년 이상 있었는데 썩지 않았을까요? 이러는데 본인이 이렇게 심한 통증 그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썩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이 썩으려면은 본인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뭐 응급수술을 하거나 또 그래서 잘못하면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간혹 봤는데 장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아기들이나 이제 이 청소년들은 이제 탈정이 오래 방치되면은 이제 음낭 고환 주변까지 이제 이렇게 장이 밀려 나오는데 우리 고환이 남성분들 고환이 이제 음낭으로 해서 이제 바깥 피부 가까이에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공기 소통이 잘 되는 그 위치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고환은 36.5도에 노출되면은 기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탈정이 돼서 장이 고환 옆에 와서 늘 이렇게 이제 다 있으면은 고환이 계속 열을 받게 돼요. 열을 받게 되면은 고환의 기능이 이제 약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는 탈장은 그게 이제 그 고환 발육 이상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장은 되도록이면 발견하면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고 가급적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